하루아침 벼락부자를 꿈꾸는 이 세상,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준비된 참일꾼 오지고 인력센터. 보자. 아, 2023년 1월. 아, 참 시간 빠르다 빨라. 어? 벌써 해가 바뀌었네. 예, 오지고 인력센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예. 뭐, 물? 오, 예, 예, 있습니다. 예. 아, 그거 챙겨가. 오면 된다. 오늘 일하러 달려온 곳은 경북 김천입니다. 근데 이 김천 씨 한적한 시골 말에 이 복장이 이게 아 저기 오는 친구 입고 오라고 하신가 봐요. 가져오라고 해서 친구분에서 챙겨 왔는데. 실례합니다. 혹시 예, 오, 전화 주신 사장님. 아 유빈 씨.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사장님. 예. 그죠. 어떻게 이거 뭐 갖고 오라 해가지고. 아니 뭐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입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나올 때부터 복장을 갇혀 입고 나왔습니다. 아유, 마음가짐이 아주 그냥 백제를 백제하고. 네. 근데 여사님 그 저기 오는 길을 봤는데 예. 그 논밭에도 한 곳 없고 아... 야 뭐 전시 논밖에 없고 이 김찬이 허벌판에 지금 뭐 땜시 이 옷을 가지고 오라셨습니까? 아 오늘 저 우리 양어장에 좀 할 일이 많아가지고. 무슨 장이야? 양어장, 송어하고 연어하고 같이 키우고. 아 있다. 연어 양식장이 여기 있어요? 네, 오늘의 일터 겨울철 갤미 연어를 키우는 양식장입니다. 전쟁으로 연어 수입이 막히면서 국내산 연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환경에 예민한 연어들을 위해 수질 관리는 필수. 수조 이동부터 청소까지 연어와 함께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오늘의 의뢰인 이완무 씨입니다. 이 안에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오종이? 요거는 연어. 이거 저기 살아있는 연어는 그 어딥니까? 이제 외국 다큐멘터리 보면 뭐. 아, 예. 탁 찌르면 곰이 탁. 곰이네요 지금. 곰민곰민곰 이들이 지금. 생각 좀 못했네요. 얼마나 되나 드립니까? 요거는 한 약 2년 가까이 돼요. 2년? 2년 조금 안 된 거예요. 와. 연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크게 나눠서 태평양 연어, 대서양 연어. 우리가 먹는 슈퍼에서 사 먹는 거는 태평양 연어. 아. 대부분 노르웨이에서 오는 거. 얘네들은 태평양 연어, 태평양 미국 연어. 어 그러면 저기 얘네보다 작은 애들도 있겠네요. 아 많죠. 어디 있습니까 걔네는? 아 저기 있습니까? 이야, 네 연어를 잡으네. 아 이거 저 새끼들이네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저희 5g까지 치어들. 아 귀엽네요 연어들도. 아 제가 대략 한 30g 정도. 이것도 연어 양식이. 네. 원래 이래 있던 겁니까? 지금 처음 듣거든요. 아, 연어 양식은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지는 8년, 9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수온이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되도록이면은 여름에는 물온도가 안 올라가게, 겨울에는 물온도가 안 내려가게 그렇게 해줘야지 연어를 키울 수 있어요. 연어는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온이 맞지 않으면 폐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선배님의 보살핌 아래 3만여 마리의 연어가 자라고 맞아요.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어? 바로요. 들어가세요. 저요? 아, 바로 입수. 그런 모양입니다. 나는 난 많이 가리지 않습니까? 애들 싫어할 텐데요. 아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머리 쪽에서 건물을 넣어가지고 잡고 한 마리만 잡아보세요. 생각보다 연어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머리 넣고 탁 터세요 그냥. 오케이. 안 잡히죠 생각보다. 아,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 이거 잡았어 바로. 아, 힘이 장사네요. 가만있어. 우와, 잡았다. 내려가자. 우와, 우와. 제가 들어봐요. 네, 꼬리를 꽉 잡아야 돼. 네, 꽉. 세게 잡으세요, 꼬리를. 우와! 와, 힘 진짜 세다. 우와, 근데. 힘이 너무 좋다! 우와! 어허. 아, 이거야, 저, 물고기 그림이 있네. 이 물고기 사료나. 네. 아, 이거는 이제 따로 먹이는 걸 먹여야 애들이 크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영양제하고 이제 비타민하고. 예.
또 아, 영양제? 예. 이거는 아미노산. 아미노산을 먹어요? 예. 불고기들이요? 불고기들 아미노산 없습니다. 와, 아미노산은 저도 잘 못 챙겨 먹은 건데. 변화의 크기와 영양 상태에 맞게 사료를 분류합니다. 어? 드셔보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뭘 물고기? 아유, 다 저기 고기 가루에 고기 가루. 저희 먹는 쌀보다 비싸요 지금. 사료가요? 네. 사료 지금 비싸겠네요. 네. 뭐든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저 형미 소장. 먹어도 된다는 선배님의 말에 연어 사료를 먹어봤는데요. 비리대요. 맛이 영 없나 봐요. 연어 줘야겠더라고요. 사람 먹기 안 되네. 진짜 맛이 없나 본데요. 와, 이 뒤에 있는 거 전부 다 이거 수조입니까? 밥은 이래 하루에 얼마나 주십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에 있습니까? 예, 아침, 점심, 저녁. 아, 잘 챙겨 먹네요. 삼시세끼 챙겨 먹어요. 자, 그렇게 사료와 함께 도착한 곳 2만 마리의 치어가 자라고 있는 대형 수조입니다. 이거 이제 사람 오니까 밥 주는 줄 알고 먹이는 거. 오려고 신호를 주는 건가요, 혹시? 배가 많이 고팠네요. 연어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개수들은. 아, 어이쿠. 이제 발랄하게 오는 것 같아요. 눈돌림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두드리면 아들이 알아듣습니까? 예, 예. 왜냐면, 또 신호야, 두드리게 신호야, 무리를 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자, 오세요. 자, 밥 먹자. 일동 앞으로 소리를 듣고 물고기들이 모이면 사료를 던져서 투여합니다. 사료가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너무 잘 먹죠? 잘 먹고 살쪄야죠. 그럼요. 아이고, 야 이게 저 수조가 크니까 이까지 와서 줘야 되네요. 적당히 주고 있는지 많이 주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면서 줘야 되는. 아, 양을 확인한다. 고기들의 움직임을 보고 아 얘들 이제 많이 먹었다 아 사료를 줬는데도 아직 얘네들이 배가 고프구나 예. 이거를 고기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예. 장갑이네. 예. 뭐 하시려고 이제 고기 옮겨요. 아 옮기 오늘 옮깁니까? 옮겨야죠. 아 그러니까 제가 예. 우리 아침마다 애기들을 예, 예 다른 칸으로 예. 아 몇 마리인데요? 2,500마리. 2,500마리.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500마리씩 두 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나요? 오늘은 6개월에 한 번 연어 수조를 이동하고 청소하는 날인데요. 연어 대이동 작전이 시작됩니다. 와, 5,000마리 어떻게 다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 마시죠. 옛날에는 고기 한 마리도 잡기 어려운데 이거를 2,500마리 이거를 언제 다 잡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뭔가 유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특수 제작된 철제망을 이용해서 연어를 한 곳으로 모읍니다. 말 잘 듣네, 그래도. 다음 작업은 연어를 뜰채로 건져내는 일입니다. 아니, 일일이 손으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작업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건져낸 물고기는 옆 컨테이너로 이동시켜줘야 한다네요. 아, 너 뛰어보세요. 아, 이렇게 다 일일이 네. 옮겨야 됩니까? 한 방에 못 옮겨지. 민족 대이동보다 더 힘든 연어 대이동. 예민한 연어가 이 작업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중요합니다. 오케이. 야, 아니, 언제 다 훔칩니까, 진짜로.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이 몇 번인지. 40번? 40번? 40번. 빨리 가서 빨리. 그렇게 옮기고 또 옮기고 5천만의 연어가 이사를 끝낼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오랜 기간 타지 생활 끝에 고향인 김천으로 돌아온 선배님. 연어 양식업을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열정은 남다른데요. 이야, 오랜 작업인데도 힘든 기색이 전혀 없으시네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 보시죠? 보여요. 많이 치셨어요. 번호합니까? 우는 거 아니죠? 오늘 날씨 추웠잖아요. 네.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 아, 그래. 연어 다 됐고 그냥. 저 알래스카로 다시 가버릴 거야, 생각을. 도망갈 틈도 없이 이어진 다음 작업.
출하시기에 맞춰 연어를 해체하는 작업인데요. 저 연어 송어 양식장 말고 식당 하셔도 되겠어요, 시드기에.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무슨 진수상차입니까, 이건? 세상에나. 이따 좋은 연어 한 상이 뚝딱 차려집니다. 홍민 씨가 이 순간만이 기다렸겠죠?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야, 바로 썰어가지고 생연어로 이게 모으시는 이건 정말 귀한 경험이네, 그죠? 일단 여기서 다 보네요. 많이 먹었어요. 커피 한 잔. 아유, 좋죠. 아니, 그죠? 올해 몇 년 차라고 하셨죠? 올해 3년 차요. 이제 딱 요거 양어장 하신 지가 3년. 예. 뭐 그 전에 혹시 뭐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프린터 수입 하나입니다. 무역업을 했어요. 아예 이게 직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직군이.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한번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 바뀌어요, 절대. 그래서 이제 더 아직도 저는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 같은 경우는 한 실제로 판 게 30%도 안 돼요. 70%가 회사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뭐 계속 잘 하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 많이 듣고. 올해 저 좀 소원하시는 일 뭐 있으십니까? 오늘 원래 소원하는 일은 뭐 일 잘 되고 고기 잘 크고 뭐 가족들 건강하고 사고 없이. 아, 좋죠. 네, 원래 제발 좀 금리 좀 이제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후에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남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장님? 아유, 청소하는 거. 이걸로 청소합니까? 예. 이거 잠수함인데? 잠수함, 청소. 6개월간 쌓인 연어 배설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마무리 제거하겠습니다. 형님들 씨, 그러면 되죠. 예예. 선배님이 오늘 진짜 날 잡으셨나봐요. 제대로 잡으셨더라고요. 청소기 믿듯이. 예예, 알겠습니다. 배설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살살 밀어줘야 합니다. 근데 제법 잘합니다, 형님 씨가. 이상하네, 사장님 이상한데요? 몸이 자꾸 차가워지는데요? 센터 씨. 뭘 세는 거죠, 이거? 바깥쪽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안쪽에서 갑자기 냉기가 몸이 자꾸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어요. 좀 좋은 거 입으시지 그랬어요. 그러기나 말입니다. 너무 죽겠어요, 진짜. 온 힘을 다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어머나, 물이 올라가는 느낌. 어떻게 느껴졌냐? 사장님, 오늘 작업 끝이지요? 작업 끝. 자체 정리했어요. 온 힘을 다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선배님의 인생 후반전도 다시 닻을 올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해봅니다. 다른 사람처럼 이제 월급 받는 그런 인생을 쭉 살아오다가 이제 제 일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사람들한테 맛있는 생선도 많이 공급해드리고 그게 저의 제2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 연어 양식에 보탬이 좀 됐습니까, 사장님? 아유,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또 연어도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부를게요. 연어하면 또 사실 거 아닙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가 슬러오르는 연어들을. 그 노래 가사처럼 파티에 계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셨으니 앞으로는 뭐 멋지게 흘러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연어 많이 드세요! 상어도 많이 드세요!